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 때문에 만대를 정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천지만물이 없어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한 대로 이루시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걸어가셨나이다.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접어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알지 못하게 마음을 움직이며 생각을 움직이며 예수만 믿게 하시나이다. 이제 강권 역사로 용을 잡기 위해서 철장건세 주님이 받으셨는데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줘서 철장건세로 사용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나이다. 이 큰 역사의 핵심이 세일의 큰 전쟁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에 세일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파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는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척추뼈와 같은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장에서 3년 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이겼죠. 바벨론 이겼어요. 다니엘서의 친구가. 그 다음에 싸움의 목적은 2장이지요. 우상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막아놓고 유대 사람에게 다니엘께만 열어놨어요. 성경 그런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고 다녀도 몰라요. 빈등이에요. 왜?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십자가만 전하지 그 외에 전하면 이단이에요. 왜 이단입니까? 주인이 안 맡겼는데 건방지게 나섰다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에도 주인이 주인이지 종은 종이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 앞에 서면 쫓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파출부가 다 쫓겨나서 많지. 주인만 살렸다가 고집부리면 쫓아내버려요. 그럼 하나님 집도 아담도 쫓겨났죠? 구약은 다 쫓겨났어요. 왜? 뱀을 못 내게요. 마귀 못 내게요. 우리도 마귀 못 내게요.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알고 있습니까? 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뭔 뜻이요? 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마귀 이길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자, 보좌에서 왔어요. 그분이 세일의 역사로 왔다, 세일의. 그럼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를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거짓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풀무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살아나왔어요. 그걸 보면 알죠. 하나님이 택한 종은 승리한다. 그럼 4장에서 왕이 꿈을 꿨는데 땅 중앙 나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곱 대를 잘라버렸다가 인생주의 지키에 높으신 자가 왕이 된대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언제 잘랐느냐? 나무를, 바벨론을. 꿈을 꾸고 12달 후에 잘랐다. 4장 29절에 12달이요. 한 1년이요. 그런데 왕이 미쳐서 왕궁에서 나갔다. 그 7년 동안 미치게 있다가 정신이 와서 돌아왔다. 그걸 보여줄 때 구약이고, 인간 종말은 74년도 다니엘서를 해석을 했는데, 12달이면 몇 년도요? 75년. 그렇지. 75년도지. 그때부터 전삼년이야. 그 전삼년 반 지나고, 후삼년 반 지나면은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와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고 당신이 이 나라를 천년 안식을 이루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4장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5장은 벨사살이 술 먹고 문앞에 죽었지요. 70년 됐어. 이 성경은 연대를 이루는 거예요. 70년 전에는 네 마음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다리오 왕 고레스가 들어와서 벨사살 목 잘랐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 신으로. 그다음 6장은 다니엘이가 사자고 그래가요. 아무 죄 없이 사자도 사람 알아봐요. 그 살아나왔어요. 그 다니엘을 참사든 총독들, 총리들, 그 가정 식구들 전부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다 사자밥이 됐어요. 그래서 7장에 와서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발가락 시대에 나라가 몇 나라 나오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나는데 네 마리 미연꿀 소가 나왔다. 중공이 있으면 안 돼요. 다섯 짐승인데 네 짐승이 있게. 그 중공은 왔다 나가야 돼요. 그 신기한 거예요. 중공에 지금 사람이 13억이요. 소련은 3억밖에 안 돼요. 미국도 3억밖에 안 돼. 근데 인구 제일 많은 것이 하나님이 잠깐 쓰고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적은데 우리를 유다로 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크다고 쓰는 게 아니고 당시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가 많지만은 제일 적은 교회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 제일 적어요. 아스가라 사장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 멸시하냐요? 그 멸시해도 멸시하지 말라. 적어도 거기에 다림줄이 있다. 응? 적어도 다림줄이 있잖아. 사람들도 남을 무시만 하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지붕비터나 참새도 작아도 알을 나요. 작아도. 또 작은 꼬치도 매워요. 그렇죠?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교회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성경대로 따라가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라네요. 그 작은 자들이에 베드로 단체에 성신이 임했다고요. 120명 문도에게. 그러면 7장에서 4대 강공 나오면은 넷째 짐승에서 계혈자가 나오는데 동방 역사가 터져서 스룹바벨 역사 앞에 넷째 짐승이 박살나면은 성도나라 온다 이렇게 했어요. 7장에서 4대는 꼭 성도나라. 8장도 구약 종말도 똑같고 그리고 9장에는 이제 70년이 먼저 나오죠. 예레미야서의 연대 솔로몬 성전 멸망하면은 바벨론 국가에 가서 70년 종살고 돌아온다. 그 연수를 깨달아서 누가 다니엘이가요. 우리는 74년도에 학계 서거라를 깨닫고 서거라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 연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75년도가 회복이에요. 1905년도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고 을사보호조약으로 그래 1905년 더하기 70년은 답이 75가 나와요. 이거는 발자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몰라요. 한국 교회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응? 그렇게 뭐 청와대가 바빠서 편집을 해도 답도 안 와요. 뭐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읽어도 뭔지 모르지. 비밀인데. 이제 손을 버릴 데 없으면 생각나면 그때 이제 올게요. 히스기야가 해산하는데 힘이 빠지니까 이사 찾아갔잖아요. 그것이 우리 역사라요. 그럼 70년을 보여주고 24절에 핵심적인 게 뭐냐? 성건축. 성건축. 70년 회복되면 분명히 스룹바벨 와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이 여기 10장에 세일에 21년 성전 건축. 근데 9장에서 70주를 성을 위해서, 성. 성은 담, 성각. 하나님의 성을 성전 지었으니 울타리 담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저 집을 지면 담이 있지, 대문이 있지요. 대문은 집 없어요. 다 대문이 있지. 대문도 안 달고 집 팔지 못해요. 대문 만들고 팔아야지. 하나님도 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이에요, 성. 성 건축을 위해서 70기한을 줄을 기한 잡고 7일에 안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50일 성각과 정했어요. 그럼 구약 성전은 성각은 우리 거울이고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 7일에 더하게 62, 답은 69. 69에 예수가 와서요. 기름 부은 바자로. 그 성경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겼어요. 그걸 올라가셨다고. 그런데 한일가 남았어. 그 한일가 언제부터냐? 다니엘 사장이 12달부터다. 깨닫고. 그래 75년부터 전3년이다. 이 다니엘서 내용을 짝을 맞춰보면요. 기가 차요. 예? 앞이 환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장에서 고레스 3년이 고레스가 538년에 정권 잡았는데 3년이면 536년이요. 3년이면 그래서 수르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근데 16년 중단됐어요. 그런데 학계 서가라가 나타나서 이제 재건해요. 4년 3개월에. 그것은 우리 거울이고 구약은 우리는 58년도 이 목사님이 계시록 해설을 받았어요. 그래 7년 두 번 했어요. 7년 7년 14년이죠. 그 우리는 이제 7년만 끝나는데 우리 남은 건 5개월만 남았어요. 6년 반이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라가면 후산년만 들어온다고요. 엄청 중한 연대 날짜입니다. 그러면 세일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세일에로 보여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요. 위가 세 자리요. 근데 한 하나님인데 그 한 위가 7년씩이에요. 그렇게 7년 더하기 7년 곱하기 3은 37은 21일이라. 21일 역사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역사의 내용이 성경 내용이요. 그래서 성전 성각 건축을 합하면은 21년이다. 그래서 성전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구약은 모두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전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이 언약에 왔는데 약속이 너를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 복받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의 씨가 예수님까지 와야 되는데 이삭이가 장가를 좀 늦게 가서요. 40살에 갔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근데 장가 가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가 안 나와요. 20년 동안. 네? 그래서 한갑이 되니까 쌍둥이가 태어나요. 40에서 60이 20년 맞죠? 그게 우리의 큰 교훈과 거울이요. 그렇게 해서로 21년째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건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늦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인간 생각과 반대로 늦게 나온 놈을 장자로 택한 거예요. 먼저 나온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야 장자요. 자, 학계 2장의 수르바벨을 하나님이 택했지요. 뭐, 어떻게 쓸렸고, 도장으로 쓸렸고, 인으로서 택했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돼요. 그분이 택했기 때문에. 안 하면 때려 죽이는데, 맞아 죽을 거야? 안 맞아 죽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너 죽은 몸이지? 살려줄 테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니가 나가 세세, 왕권, 멀리 가서 같이 사는데 한 집에서 보석집에서 예? 동거동락 하려고 그 야곱의 세일에는 이삭의 세일에 그 다음 그 아들 야곱의 세일에 창세기 19장에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이삭에게 장자 안수받고 나오니 형님이 사랑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는 이거 사실 알면요 에서가 죽이지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게 선하신 모략인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 출발합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갈 때가 어린애가 아니고 그때 나이 77세라고요. 성경인들 보면요. 그래서 역사가 BC 1766년도인데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봉사합니다. 그 장가 두 번 가고 아들, 딸 13명 낳았어요.
그때 1746년인데 그때 나이가 97세요. 제가설에 마치고 돌아올 때가. 그래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죽겠다는 아버지가 살아계셔. 20년 동안.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7세요. 근데 180살에 세상 떠나서. 그런데 애설에 부를 때야 내가 힘이 없고 죽을 같아. 그게 산에 가서 사랑하면은 내가 고기 먹고 힘 얻어서 안 사고 죽을게 한데 그 세척했죠 야곱이가. 그래서 갔다 20년 가서 아들 열둘 얻어와도 아버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의 성전 건축을 거울로 보여준 구약이다 그 말이요. 그게 뭐냐 야곱의 도다.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130살이요. 그 애굽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칭찬받았거든. 당신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이 똑똑한 청년 참 우리나라 보배라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를 왕국에 모셨잖아. 응? 그래 아들 덕택에 바로왕 만났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세상 나그네 길이 험악한 길을 갔는데 130살 우리 열조들은 또 오래 살았지만은 나같이 고생할 사람 없을 것 같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했죠. 우리 조상의 말이요. 그 우리는 무슨 세월 보내야 돼? 그 험악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야. 멋있게 사람은 에서지 야곱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도가 따로 있어요. 이사 2장에. 작은 산을 세워놓고 마지막 높은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칠 때에 십사만사지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고 선택받아야 와서 이 말씀 먹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왕국에는 다윗왕이 기름 붓잖아요. 사울은 기름을 옮겼고. 그럼 축복권은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아브라함 복주락 하면 내가 복을 받아. 복 받는 게 쉬워요. 귀가 뚫혀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세요.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못 이렇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그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뭐가 와요? 저주고지. 그 아브라함 족보에서 마지막에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복 주세요. 하면 내가 복 받고 스룹바벨 저 병신 같아가 죽으라 하세요. 하면 지가 죽어버려. 이거 바보야. 그것도 모르는가 봐. 예? 예? 나한테 문자를 쓰면 어제도 문자 왔어요. 되게 요것만 하더라고요. 그 내가 감사하다. 너 월급 단자도 욕 잘하네. 그 내가 참 확실히 스럽다며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이 70억이 사는데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내 문자를 알아가지고 계속 막 욕을 퍼붓는데 그래야 야곱의 도가 되는 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창조자고 신인데 유대인 속에 귀신 등하니까 예수 보고 미쳤네. 귀신 들린데 계속 하는 거야. 3년 동안. 역시 그 먹고 갔다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에게 머리돌 맞게 나서니까 머리돌 들고 나가면 그 맞게가 와서 또 우리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앞뒤가 딱 맞다 이게요. 얘를 욕 먹어요. 욕해요. 욕을 먹고 살아요. 욕을 하고 살아요. 지금. 나는 뭐 욕도 안 하고 욕도 안 먹고 그래.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중립은 없고. 분명 한쪽으로 가야 돼. 욕을 하든지 욕을 먹든지. 예? 누가 욕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전도를 해. 욕을 하지. 자꾸 세일을 전하고 영어로 북방 온다 그러고 이 말씀을 전해 욕을 하지 마. 그러니까 가만히도 마기도 자요. 저 하늘의 장로님들 지금 존다니까요. 우리 일 안 하면요.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니엘서 정하면요. 장로님이 졸다가 불쩍 깨가지고 연필을 점수면 오늘 아침에 몇 명 남았냐 나오면은 100점 준다. 그래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점수 많이 맞아. 우리가 안 부르면 이거 성가 안 부르면 누가 해요? 누가 길가 강아지 하는 거? 성가가 어떤 성가인데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기도 마지막 기도인데 세일 성가가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래서 사명 맡아가지고 게을러 못 나와 힘 없어 못 나오는데 또 요즘 봄이지요? 또 피곤하대 육체는 피곤해요 봄에 봄에 충곤증이와 충곤증 몸이 피곤해 죽기 전에는 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3일 반 죽었다 가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가 사울의 기름이 옮겨왔는데 그때부터 큰 전쟁 세일이에요. 사무엘상 6장 7장 사무엘하 6장 11절에 다윗의 역사는 성전 법궤를 옮기는 역사예요. 법궤. 모세가 만든 법궤를 하나님 성소인데 그 성소를
사울왕의 범죄로 또 엘리 제사장의 범죄로 블레셋에게 일곱 달 뺏겼어요. 근데 이걸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돌려보냈어요.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 신 다곤이가 자꾸 자빠지니 이 법궤가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몰지 않고 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 이 술에 메워가지고 법궤를 싣고 가만히 두니까 소가 울면서 예루살렘 유대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모는데 소가 어떻게 유다를 알아? 그 소도 누가 주관하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예? 생물이, 내 생물이 있죠? 보좌에. 송아지 생물이 있어요? 송아지. 가축의 지도자가 송아지 생물이요. 송아지야, 내 법궤가 네 등에 실렸는데 우리 집에 가야지 가자 하고 유도로 가보냈다고 불세에서 있어서. 그 기절 초풍이요. 야,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네. 인간들은 못하고 배반해도 아담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살려주시네. 예? 거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우리도 구유사 보배를 받았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던지고 막 때리고 욕할 때 많잖아요. 신경질 나서 막 제대가 욕하고 말이야. 춤 뱉고 말이야. 안 했어요? 생각해봐, 했나 안 했나? 덜 했을 것 같아. 성질이 개박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춤 뱉어. 응? 그러니까 인간은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간 안 믿어요. 인간은 버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인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보내서 접붙여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블레셋 일곱 달 갔다가 벗겨가요. 돌아왔는데, 아무도 벗겨를 모시지 않아. 왜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보리를 메다가 밀보리를 베고 타작하는데, 암소 두 마리가 사람도 없이 걸어온단 말이요. 이상하다. 그래, 딱 가서 보니까 벗겨가 있어요. 아, 반가워. 우리 교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봤어요. 예, 안에 십계명 있나 없나? 있어요. 근데 문 연 사람이 그때 5만 명이 죽었어. 혹은 70명이 죽었다. 5만 아니면 70명. 많이 죽었어요. 왜 너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냐? 그 말이요. 응?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류병 있는 여자가 예수를 좀 만지면 병이 날 것 같아. 예수님 몰래 만졌어, 옷을. 그 병이 났거든.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도 손 안 대서요. 사람이 많아서 밀리다 보니까, 그래, 대인지 몰라도 손 안 대. 아니야, 한 여자가 손 대서 그 사람 병 났다, 지금. 알았어요? 근데 그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를 손대면, 벗게 손대면 벼락이 나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자빠지는데 봐도 몰라요? 벗게 위력이 돼서. 오늘 구의사 재단이 공상당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74년도에요. 75년도에. 예? 이게 히스기야 14년이요. 그, 우리 풍년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죽어 먹어 밥 먹지. 밥 먹지는 죽 먹지만은, 쌀에는 먹고 남아 돌아, 지금. 그게 이사 37장 아닙니까? 성경 현재 사건이요. 근데 장세기부터 우리 거울이라고요. 자, 쳐다보고 똑바로 가라고. 근데 사람이 눈이 없어 기가 막혀 못 들어 못 본다는 게 소경 규모거려 전부. 거기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18절에 내 종이 소경 규모리다. 그래도 외쳐라. 그래서 13,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독교는 소경 규모거려요. 응? 어제 말했지만은 미국의 큰 교회가 11조 받쳐 복 받는데 틀렸어요. 11조 받쳐도 안 받쳐도 맨 깐부기장 한제 풍겨고 농작지어 농사지지 농작 안 치면 사과 다 떨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복이 없어요. 인간이 먹고 살려면 땀 흘리고 김 메고 농약 치고 해야 먹고 얻어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 없는 땅이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대 가서 재앙도 없고 깐풍기도 없고 해충도 없고 풍계도 없고 농사가 잘 되지.
그게 말라기 3장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착각하는 거예요. 괜히 교인들 마음만 흔들어놨어. 지금 이 땅에 지금 지진이 나서 일본도 뭐 44명 죽고 뭐 에콰도르에도 무슨 뭐 500명, 400명 죽었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거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꾼이 있다니까요. 죽어도 같이 죽어. 어? 죽잖아요. 일반적 재앙이에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아 죽어도 괜찮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됐다. 그 말이요. 언젠가는 지구가 박살 날 건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영혼을 받고, 안 믿으면 육체 심판받고, 영혼 심판받고. 그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땅에는 축복이 없어요, 땅에.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11조 같은 복받아 거짓말이지. 성경 몰라 그랬지. 말라기 3장의 복은 천년시대 복이요. 그래서, 다윗의 세일에는 법계 회복인데, 예, 아베나다 집에서 20년 있었는데 다윗이가 격동받고 아니지 내가 벗개를 모셔야 되지 그리고 가서 벗개를 모시는데 다윗이가 방법 몰라가지고 우차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구름에다가 응? 벗개를 실었어 리아카에다 벗개를 실었어 그 소가 가는 거예요 그 소가 뭐 짐승이 알아요? 그 낙원의 타장마당 근처 가는 게 곡신에서 소소나 이렇게 곡신 모양 쫓아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비포장 도로에서 막, 수레가 움직이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베나테 아들 둘이 있어. 아호, 우사가. 그런데, 아호는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는 뒤에 따라가는데, 소가 갑자기 뛰니까, 뒤에 가는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벗개를 딱 잡았어요. 왜? 넘어지면 깨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쳤어요. 이 자식아, 내 몸에 손대 허락도 없이, 직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봤거든요. 이야, 저 벗개가 이해를 못한다. 저 벗개 넘어지는 거 붙들지만 상급을 줘야 되는데 때려 죽겠다 이게요. 그 누가 벗개를 모시겠느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이가. 그 벗개 갈 곳이 없어. 아무 손 못 대 죽으니까. 그게 산에 사는 아비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사는 아주 오베데돔. 오베데돔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걱정받고 나도 죽어도 그만 우리 집 벗개 모셔야지. 목숨 걸고 가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 왜? 목숨 걸면 안 죽여. 예? 목숨 안 건 우사는 벗개 손에 죽었고 목숨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고 벗개를 모시니까 하나님이 상을 줘. 복을 줘. 석 달 동안에 복을 줬어. 기억하시죠? 이 구의사도요.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몸만 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복이 가까워 하는데 복을 못 보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못 잡아.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마음을 다 안 했어요. 복만 받으라서, 입맞으라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인줄 같아? 예? 그 육장 선거도 안 불러. 마음을 다 해. 마음 다 안 했으니까 안 불러. 가만히 있어. 성가 못 부르면 끝난 거예요. 성가 가사가 왕권 받는 가사요. 그래서 오베드는 집 가서 벗개가 가니 그지 막 농사도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거든. 그 소문 들었어. 다윗이가. 그 다윗이가 안 되겠다. 내 위기를 보고 벗개 어떻게 모시느냐.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아하 내가 잘못했다.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벗개를 모셨어요. 그렇게 벌써 일곱 달 블레셋 아브라다 집에 20년 20년 7개월이죠. 그 오메던 집에 몇 달? 3개월. 세개 합하니까 20년 10개월. 그 21년이라고 세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거울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세일에 자 열왕기상 6장에서 7장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왕궁 건축이 13년 그 학계 20년 6개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 70년 끝나고 수르바벨 성전 세일에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 12월 3일 끝나는 날이 성가 건축 52일 그래서 정월 24일에 나온 거예요 세일회가 구약에 예? 수르바벨 세일회가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사서라니까요 그 끝나는 날은 오늘 다니엘 10장 4절에 24일 날이야 정월 24일 날이 성전은 다리오 왕 6년이 끝났거든요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해서 4년 3개월에 구약 성전이 끝나고 성막을 못 건축해. 왜? 대적이 방해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12년 동안 유다에 머물면서 52일 동안 성각을 건축했단 말이요. 그게 12월 3일 더하기 52는 답이 나와요. 얼마요? 아니, 12월 3일에다가 50일 더하면 12월은 항상 크니까 31이라니요. 그러면 3일 지나가서 이렇게 28. 그럼 52에다가 28 빼면은 24가 나죠. 남자나. 계산도 못하니 오늘 집 가봐야 다시. 집 와서 자세히 성경 펴놓고 12월 3일 더하기 50일 하면요. 12월 꽉 차면 남는 숫자에서 그 남는 숫자가 정월달이요. 그 24일에 남아. 우리 하나님 계산도 잘하시잖아요. 나 74년도 알고 깜짝 놀랐다니. 임평 있을 때, 이야, 하나님 계산도 참 착오가 안 나네. 계산기도 나. 응? 그 다음 예수님의 세일회가 있어요. 메시아 세일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에요. 누가복음 2장 42절이 있어요. 예? 너 세일에 내가 복사 준 종 있죠? 몇 번 줬어, 몇 종? 그 공부해요, 집에 책상 붙여놓고. 응? 그 머리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복잡해요. 이 성경 통째로 하나님 역사는 세일에다. 777, 3천은 20일. 왜? 3이니까. 환희가 7년이니까 3천은 20일 아니요. 세일이에요. 그 12살 또 올라갔어요. 유월절 지키러. 그리고 33살에 또 갔어요. 왜요? 잡혀가서 죽으러 갔다고. 그 33살에다가 12 빼면은 얼마요? 21이지? 그 21년. 그 다음 재림 때 세일에. 우리 재단 역사인데요. 자, 이 목사님이 58년 3월 19일 날 요한께서 해석을 받았어요. 근데 64년도 9월 24일 6년 6개월 동안 역사를 했다고요. 그 64년도 구의사 재단이 계룡산 세일 수도원 건축했어요. 8달 동안. 그리고 72년도 8월 7일에 별세했어요. 그렇게 계시를 해석받고 산에 들어올 때까지 6년 6개월. 그 다음에 성전 짓고 7년 11개월. 그 합하니까 14년 5개월이요. 이 목사님 역사 기간이 숫자적으로 14년 5개월. 그 다음에 거기 안수받은 우리 재단이, 학계서 재단이 72년 8월 8일 날부터 7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7년 두 번 했어요. 14년 했고, 우리는 7년만 2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 8월 달에 이제 전사면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75년 8월에서 78년 9월까지가 3년 1개월. 근데 5개월 남아있어요. 지금 5개월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78년도 3년 동안 말씀을 무장하되 이사야 49장 같이 마강한 사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전통에 딱 집어넣고 뚜껑 닫아버렸어요. 감춰놨어요. 지금까지. 전 3년 1개월 동안 말씀 밝혔는데 사실 밝혔어요. 에스겔서도 밝혔고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도 다 강의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나가요. 가고 싶어도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왜 닫아놨느냐? 스바냐 3장 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벌할 때까지 기다리래. 그렇게 황충이가 나와야 5개월이 되지. 황충 때가 안 나오면 5개월이 이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계시록 9장에 5개월 첫째 하올 때 황충 때 할례 온다. 그때 인을 보면은 도망가고 인이 없으면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사님이 64년도 58년도 3월 19일부터 7년이 출발해서 계룡산 들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가 14년 걸려서 14년 5개월 걸렸고 우리는 지금 6년 반까지 왔어요. 이제 5개월만 가면 7년이 돼요. 그 예표종이 14년 순이 7년 합하면 21년이 돼요. 이게 성경의 세일에 가는 길이에요. 어렵죠? 사실 그들 그런 거예요. 이게 조작한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그런 발자취를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 알만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누가 물을 때 당시 세일의 건축 알아? 알지? 설명해줘야 돼, 설명을. 성경 가지고. 그게 무장이요, 무장. 3대 무장. 힘들죠? 드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7명이 와서 지혜를 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머리만 숙이면 돼. 머리 들지 말고. 그거 보면 봅시다. 자,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고난의 떡이요. 좋은 떡이 아니요. 한란의 떡이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그건 입맛이 없어. 욕만 먹기 때문에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가 이 묵시 볼 때에 그 당시에 세일의 큰 전쟁을 보고 있는데 몸이 떨려. 정월 24일에 여기 4절이 예수님 공중제림 날짜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내 책을 자세히 보면 빠진 게 없다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몰라요. 오는 날짜를 아버지 말지. 참 예수님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책을 가졌으니까 아들이 밑에서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 주니까. 그 아들이 자기 사명 다 하고 올라오니까 책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을 받았으니 재림 날짜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게 다니엘 10장이라니까요. 다니엘 10장을 예수가 십자가 죽고 나서 받았다기에요. 건세를, 심판 건세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아들이 책을 받으니 하늘에 내 생물 장엄도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더라. 왜? 아들이 피를 쏟아서 유월절 제사 지냈고 그다음에는 책을 받았으니 이 세상이 예수의 왕국이 온다. 그가 세세 왕도를 하리라. 땅에서 왕국 온다고 해요. 이 책을 가지고 왕국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정월 24일이 어떤 날짜요? 오늘까지 이 설교 아무도 못해. 나 혼자 했어요. 75년부터. 자, 내가 히떼기를 사는 큰 강가에 있었더니 다니엘이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이분이 재림할 예수의 모양을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니엘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 보고 싶으면 보면 이거 보면 돼. 이게 예수님 그럼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고 그런 통화 어떻게 했죠? 각인의 눈이 본대. 막 끌을 찌르자도 보고 애곡소리 진동한대. 근데 그분이 11장 15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 왔어요. 올라간 사람이 13만 4천 명. 3일 반 죽었다가 영이 가요? 육이 가요? 육이 가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영만 구원받는데 영만을 구원받는데 영혼만 천국 가면 육체가 뭐 필요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육체를 왜 만들어 필요 없는 걸 당신이 쓰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육이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대로 부활에 갔어요. 그대로 오신다니까요. 그럼 주님 올 때 각인이 볼까 못 볼까? 보지요. 각인이 다 봐요. 그런데 지상강의 때는 도지가 차서 못 봐요. 공중지는 다 본다니까요. 그럼 영으로 봐요 못 봐요? 영으로 못 보잖아요. 육으로 와야 보지. 응?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들림 받을 때 울었어요. 예수님 우리 버리고 어디 갑니까? 그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울지 마! 갈릴리 사람들은 정 들었지 3년 동안.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간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가 뭐예요? 올라간 대로 온다. 그 육이요 영이요? 육이지. 근데 육체의 구원을 무시하고 육체의 들림 받는 걸 무시하면요. 그건 마귀요. 그 몸은 한곳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재림여서 목소리요. 이것을 우리 형님 다니엘이가 묵시를 봤다니까요. 이 묵시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이단이지. 이거 믿는 우리 보고 이단을 그러고 이거 안 믿는 저는 정통됐어. 언제든지 정통이 이단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믿고 이단 연병 개수 나사렛 동네 사도행전 24장에 역사책에 기록됐다고요. 바울이가 예수 반대할 땐 정통이었어요. 예? 선생 대접 잘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지나니까 이런 이단에 대해서 대접도 못 받아. 응?
그래서 길 가다가 빵 얻어먹고, 이제, 저, 양상 꽂혀주고, 돈 벌어 빵 사먹고 그래서, 너 바울이 밉다고 딱 밥도 안 줘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방이 몇 칸이요? 방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근데 11조 맞춤 부자 된다고 거짓말이요. 부자 안 돼요. 새 시대가 부자 되겠지. 이 땅은 부자가 안 돼요. 11조 바쳐도 안 바쳐도 똑같이 살아. 근데 언제 판단되느냐. 시대가 바뀌어질 때 마태 19장이 됐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무엇을 바친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내가 여러 배를 준다 했죠. 새롭게 될 때, 뒤집어질 때. 지금은 안 줘요. 지금 동방에서도요. 욕만 먹고 힘만 들고 폐박받아 배만 고파. 배고프니까 열방지모가 주지 불쌍해서. 우리가 먹고 남으면 많으면 열방지모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자 7절에 이 이상은 자 1절서 이제 6절까지 이상을 묵신데 누가 봐서요? 한 사람 봐서 다니엘이가 예? 자 9장에서 70일에 보고 세일이 이어보지요. 이게 재림주 만나고 새 시대가 길이에요. 그 다니엘서 모르면요 성경 땅에 놓으세요. 이제는 다니엘서 아니면 할 말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신약성경에서 27권 26권에서 계시록 빼놓고는 초림 예수 증거 사도고 계시록은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사도가 건방지게 선지를 욕을 해? 응? 선지를 보고 따라올 것이지 욕을 해? 자 율법이 예수를 욕했어요. 욕하면 돼요. 따라와야 되지. 예? 율법은 예수 만나라고 준 건데 율법 줬더니 1500년 기다려도 예수를 죽이니 이 율법 써요? 못 써요? 그 율법 유대인도 버리고 이방사람 불려서 영적 유다인 영적 이스라엘 만들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 따라왔다면 계시록 가야 되지. 계시록 무시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주님 만나? 계시록 11장에 주님 공중 휴거인데 그때 만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요. 예수 믿음 다 되지. 성경 필요 없대.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저 영생 얻었대. 영생. 그렇게 마귀가 미혹한다니까. 칠대 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게 정상적이에요. 다니엘서 모르면요 말문이 막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모르는데 입이 열리면요 귀신이 왔다니까요. 귀신이 그 입 와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가 응? 성경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보냈잖아요 예수를. 그런데 유대인이 왜 예수를 반대해요? 뭐 들렸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학께서 수르발베 보냈잖아요. 근데 반대하면 뭐 들렸지?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대장이 내한테 만나 문자 보낸다니까요. 오늘 또 설교하면 또 아침 문자 옵니다. 10시 되면. 그 사람들 부지런해요. 하루 세 번씩, 네 번씩 와요. 예? 저 희한한 사람이지요? 나 그 사람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요. 나보고 온갖 욕을 다 퍼부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희한하다. 예수님 욕먹을 때 얼마나 어떻게 참았을까? 내가 그 의심스러워. 예수님 귀신 들린 비슷하게 때 마음 안 상했어요? 괜찮았다. 그 나도 화났나요? 화나면 내가 고소하지. 인터넷 함부로 막 욕하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욕하는 고발 속에서 하면요. 그 사람 잡혀가. 그 안 합니다. 고소 안 하거든. 욕먹는 게 고맙지. 욕은 먹어야 올라가는데. 그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야, 얼마나 역사가 큰지 다니엘이가 계시보다 몸이 힘이 쏙 빠져서 막 쓰러져 버렸어요. 이만큼 위력 있는 말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인간 생각, 인간 지식이 없어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말씀이 다니엘께 비쳤다. 예? 한 손이 있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계시니께 당신의 종 다니엘께 와서 안수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이게 천사 손이 아니고 예수 손이에요. 천사는 사람에게 안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이르사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이 택한 사람은 신앙 양심이 겸비합니다. 겸손합니다. 예? 택한 사람은 야곱은.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교만해서 자살했고 다윗은 겸손해서 회개했어요. 겸손이 문제입니다. 그 성령은 겸손이고요. 마귀는 교만이고 반대입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니엘 관계가 재림의 관계. 그래서 그런데 13절에 파사국 군이 파사나라 임군이 말이야 임군. 그걸 고레서 다리오 아다사스다 파사왕의 그 세 사람이 성전 성곽을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게 세일의 큰 전쟁이 21일이요. 3.7은 21. 3.7.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해산하면 3.7을 밖에 못 나와요. 예? 방 안에 꼭 있어야 돼요. 바람 쐬면 안 된다고.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성기는 우리 한국 사람은 3.7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파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요. 이제 12장 가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미가엘이 지켜요. 하늘의 천군이. 예? 우리나라도 다칠까 봐. 왜?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 일 못해요. 다니엘서도 못하고 세일도 못하고 우리 재단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망하는 거요. 하나님 망할 수 없잖아. 그렇게 천사를 보냈어요. 야 천사야 그 대한민국 잘 지켜라. 그 뭐 한국 사람들 그걸 먹고 자꾸 사드로 한 사드보다 더 큰 것이 미사일 사드겠다. 저 미가엘 사드 미사일 미가엘. 그렇게 미국에서 사드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중국이 안 된대. 하지 말래. 자기 겁난다고. 응. 그게 이제 진퇴양난이라.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미가엘 보낸다 했는데 걱정 없는데 몰라서 그래. 그리고 편지 보냈거든. 대통령님,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카엘을 사드보다 더 크게 우리나라를 5천년 지켰는데요. 앞으로 끝까지 지킬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못 삽니다. 이 동방 유다입니다. 다 써줬는데도 읽어봐도 모르겠지 뭔 말인지. 비밀이기 때문에. 자,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말일이죠. 말일. 말일. 끝나는 날. 그 인간 종말이란 말이요.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2600이 있다 될 기다. 그 다니엘 깜짝 놀랐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에 힘이 빠지고 난리 납니까? 이 역사가 보통 역사냐? 지구 종말에 알고 나오는 역사인데 죽적이 심판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다니엘가 벙벙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야. 내 입술을 만진지라. 야 힘들어? 힘 빠져서 너 선아가 먹어서 그래. 이제 내가 갈 때나 만나려면 선아가 뽑아라야 만난다. 너 지금 떨고 얼굴 땅에 됐지? 정신 없지? 정신 없어요. 그래서 선아가 질이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선아가 뽑는 것이 세일에 동안 싸워서 세길 맞으면 세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한 것이 스가랴 3장에 나와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다니엘의 주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천사는 주가 아니야. 천사는 우리 종이요. 부리는 종.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흩어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으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말도 못하겠다 겁이 나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건강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이사 41장에 너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같이 했는데 너한테 같이 한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 정복하라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명령을 받고 갔다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소 싸우니 할렐루야 힘이 났다 이게 새 힘이요 이 일곱 명이 내리면은 이 육체가 쓰러졌다가 3일 밤에 올라간다니까요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군과 싸우려니 봐 파사에서 메데파사에서 성전 건축이 되니까 그 다음 헬라 곡거라 헬란 후산여판이요 그래서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헬라는 후산여판의 짐승국가인데 그래서 구약의 종말이 헬라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종말은 러시아고 거기에 계시록 13장 짐승 수정툰이 온다 그 오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지 그래서 전산여판에 올라오느라 못 올라가면 예비체가 피난 가나? 그 다음에 예비체도 못 가고 들림 못 받으면 넌 짐승의 밥이다. 그 왜요? 그건 이 다니엘서 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지금 모든 신학 박사 목사님들 교회가요. 다니엘서 모르면요. 마태 24장 15절 다니엘서 보라 했는데 안 받는 게 죄가 돼서 한란을 못 피해요. 한란 피하려면 뭘 바라고? 다니엘서 읽으래. 그 읽어봐도 모르면 아는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 아무도 안 찾아와. 왜요? 어둠이 덮여서 못 가. 언제 올까요? 어둠이 벗겨지면은, 뚫기면은, 빛이 보이면은, 그때는 뭐 죽기 살기 모이면 나라가 하루에 나오지. 민족 순식간에 그 5개월 천막질 역사예요. 그래서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다니엘서 내용이 진리 예수라니까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니라. 하늘에 미가일이 있으니 겁내지 말라. 유다야. 그래서 12장에 유다가 나오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민족이 다니엘 민족이 유다란 말이요. 그만 좀 봅시다. 33장 선가 부릅시다. 자, 창세기 동방 역사가 여기서 끝났는데,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지지리 못난 죄인들을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특별히 야곱으로 택하시고 또 유다로 택해 남겨놓고 이 예언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니엘이 보던 이 묵시를 우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나이다. 현재 사건으로 예표시대가 14년 지나갔고 이제 순위 7년 다 마치게 되었나이다. 5개월 하려면 지나면은 주님 공직을 만나게 되겠나이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